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대규모 해고를 앞둔 제주 북부 환경관리센터 문제에 제주도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북부 환경관리센터는 민간 위탁 시설인데 현재 도내 민간 위탁 시설이 300곳을 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올 제주도의 후속 조치는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한 첫 사례가 될수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이달 말 운영 종료를 앞두고 무더기 해고 위기에 내몰린 제주 북부 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 100일이 훌쩍 넘는 기간에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제주도의 고용 승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민간 위탁 시설의 노동자인 만큼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노동자 56명이 지난해 11월 제주도 인권보장증진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 끝에 제주도 차원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직간접 고용과 생계비, 재취업, 심리적, 육체적 건강 회복 지원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실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노동 권리가 실제적으로 충족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자의적 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노동자와 위탁자, 수탁자 3자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과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민간 위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그 도에 그래서 민간 위탁을 운영함에 있어서의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하지만 이 같은 권고안은 이미 지난 14일 오영훈 지사가 노조와 만나 합의한 사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노조 측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을 환영하면서 빠른 후속 조치를 바라고 있습니다. 협의체 안에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고용을 계속 빨리 할수 있게끔 노력하는 모습을 도에서도 빨리 더 이제 많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제주도의 민간 위탁 시설은 300개를 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후속 조치는 민간 위탁 시설 노동자에 대한 선례로 남을 수밖에 없는 만큼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